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9일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물어물하면은 한 달이 가고 어물어물하면은 또한 달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세월이 빨리 간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제 머리를 빡빡 머리를 깎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신사형 머리를 깎았는데 이 머리가 상당히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리를 주로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합니다. 어제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이제 깎았는데 머리가 좀 길고 그렇게 하면은 근질근질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머리가 길면은 머릿속에 때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부스럼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빡빡머리 깎으니까 좀 보기는 좀 그래요. 그러는데 이제 위생상은 좋습니다. 이제 머리 관리하는 것도 뭐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뭐 머리 빗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이렇게 빡빡 머리를 많이 깎았습니다. 조그마한 시간도 공부에 열중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머리 손질에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없다 해서 옛날에는 수행자들이 되게 빡빡 머리를 많이 깎았고 또 아주 마음을 먹을 때 이제 빡빡 머리를 깎습니다. 원래 그래서 옛날에 빡빡 머리를 깎고 결심을 아주 단단한 결심을 했을 때도 머리를 빡빡 깎아요.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우리가 상보를 하고 뭐 투쟁을 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렇게 머리를 빡빡 머리를 깎고 이렇게 지내 보니까 관리하기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머리가 근질거리지 않습니다. 이게 머리가 좀 길면은 머리 안에 부스러미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요. 그러던 게 머리를 싹 깎고 나면은 밑에 있는 부스러미 깨끗이 다 나와요. 그리고 컨디션도 좋고. 그래요.
머리가 아무래도 길면은 그 관리를 하려고 뭐 매일 감는다든가 아니면 자주 감아야 되잖아요. 자주 감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면 비누칠을 해가지고 대강 감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시골에 이제 부모님들 그 선산에 갑니다. 그 부모님들 선산에 가면은 산소에 갈때 이제 뭐 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포나 사가지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꼭 제사 날이 아니고 명절 날이 아니라고 해도 시골에 갈 때는 그 조상님 그 부근에 갈 때는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산소에 가면 이제 술 한잔을 절을 하고 술 한잔을 따르고 음식도 거기에 이제 좀 술도 거기에다가 뿌리고 음식도 좀 뜯어서 산소에 뿌리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이제 그렇게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그 내려오더라고요. 그 산소에 음식을 뿌리고 뭐 생우젓도 뿌리고 뭐도 뿌리고 뭐 해가지고 이제 술을 뿌리고 막걸리도 뿌리고 하면은 그걸 이제 냄새를 맡고 이제 돼지들이 산돼지들이 내려온가 봐요. 완전히 그 산소 그 봉분을 전부 다 완전히 파헤쳐 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그 돼지 새끼들이 돼지들이 입주둥이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를 전부 다 파헤쳐 가지고 밋밋해졌습니다. 완전히 봉분이 없었어요. 나는 그래서 이건 누가 이렇게 해놨나, 이렇게 보니까 돼지들이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산소에 가가지고, 그 조상님들 그 산소를 찾아뵐 때, 포 사가지고, 음식 사가지고, 절을 하고, 거기에 술 한잔 부어주고, 또 음식도 거기에다가 이제 좀 뜯어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돼지들이 전부 다 내려와가지고 파헤칩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도 뭐 산소 속, 이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전에 왜, 예전에 그 산소를 파헤치다가, 뭐, 금덩어리가 나오고, 고액 집회권이 비닐 위에 싸가지고, 엄청난 돈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 얘기도 매스컴을 통해서 더러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그 산소를 파헤치고 다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뭐, 우리 집안에 뭐, 빈털터리만 살고 있는데, 거기 뭐, 그 금덩어리를 갖다가 묻어놓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 해서, 이제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보니까 돼지 발자국들이 있더라고요. 돼지들이 원래 그 술을 붓고 그다음에 그 생우젓 이런 걸 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댓국이라든가 돼지 국밥 먹을 때는 그 생우젓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야산에 그 돼지라든가 노루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한 몇십 년 전에는 그렇게 해도 돼지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파헤치고 산소를 파헤쳐가지고 완전히 봉분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평지가 되다시피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그 돼지 그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노루 새끼라든가 이런 그 야상에 사는 동물 개체수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놈들이 후각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냄새를 맡고 들어와가지고 파헤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산 밑에서 이제 밭이 만일에 있다 뭐 자기 땅이 산 밑에 근처에 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농사를 지으면은 그 산돼지들 노루 새끼들이 다 내려와 가지고 다 먹어치운다는 얘기입니다. 다 먹어치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어렸을 때그 부모님들이 농사 지을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좀 많이 이제 먹어치운다는 건 동물들이라는 거는 이제 참새 새끼들. 옛날에 그 농촌에서는 이제 논에다가 벼를 키우면은 그 참새 떼들이 엄청나게 날아와가지고 벼를 이제 갉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허수아비를 세웁니다. 그래 이제 논에 가면은 여기저기 보면은 허수아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새들도 그 머리가 영리해서 그 실제로 사람인지 허수아비인지 다 압니다. 알아요. 그거 세워놔도 소용없어요. 그 와가지고 그 떼그리 그 참새들이 그 벼를 심어놓으면은 거기 내려앉아서 다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농부들도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놓고 이제 바람이 불거나 뭐하고 하면은 이제 팔 같은 게 흔들흔들하기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좀 발전을 시켰지요. 허수아비도 완전히 허수아비 그 누구나 봤을 때 허수아비다 사람이 봤을 때 느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사람 거의 사람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면은 바람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도 그 새들이 그렇게 많이 떼거리 와가지고 그벼 논에 앉아서 다 갉아 먹습니다. 옛날에도 새들 때문에 아주 몸살이 났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그 노루라든가 산돼지는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도. 아, 그산 밑에서 요즘에 가끔 그 특종 세상 이런 거 보면은 그 산돼지 노루가 내려와가지고 그잘 지어놓은 농사를 완전히 하루아침에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고구마 뭐 밭이라면 고구마를 다 파서 먹고 완전히 싹 그냥 망쳐버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주 허다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전에만 해도 그 고속도로 같은 데 다닐 때는 그렇게 그 노루라든가 돼지들이 그렇게 그 고속도로에 출몰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고속도로가 생기고부터 그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돼지나 노루가 이제 그 고속도로를 가로질러서 산에서 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무리 뭐그 고속도로를 만들 때 동물의 그 이동 통로를 뭐몇 미터 간격으로 만들어 놓는다 해도 동물들은 그걸 기억을 못 합니다. 어디 가면은 그 고속도로 통로가 이어져 있다 이런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대 보여요. 이래 봐가지고 아 여기
도로가 있어가지고 건너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무조건 울타리를 넘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노루라든가 멧돼지한테 충돌을 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가끔 그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그 노루라든가 산돼지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드라이버 해가지고 차를, 저도 요즘에 뭐 드라이브를 많이 합니다. 원래 제가 드라이브 광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녀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중앙고속도로가 이제 가장 그 짐승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인데, 거기 가다 보면은 그 짐승 표시를 해 놓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근에는 산짐승 출몰 지역이 빈번한 지역이니까 속도를 줄이세요.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현시판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데는 여러분들이 야간에는 좀 덜해요. 좀 속도를 내도 괜찮지만은 이제 땀거미가 지고 어스름하거나 아침, 이른 아침 이런 때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대낮 같은 한낮에는 짐승들도 그렇게 그 고속도로를 건너서 산으로 이동을 잘안 해요. 이른 아침 으슥하게 이제 될때 아니면 날이 좀 저물어서 어둑어둑해질 때 그때 이제 그저 뛰어서 넘어갑니다. 그때는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만한 지혜를 발휘하면은 내 생명을 살수 있다. 한낮, 대낮에는 그렇게 고속도로를 뛰어넘어서 건너가지 않아요. 차들이 아무리 그 한가한 그 고속도로라고 하더라도 차들이 자주 다니기 때문에 차 소리가 윙윙 나면은 그 멧돼지라든가 그 노루가 경계심이 많아가지고 그 고속도로를 가로질러서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른 아침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이제 활동하기 이전 늦은 시간 그런 때는 이제 고요합니다. 아침 뭐 5시나 뭐 4시 반이나 5시, 6시 되기 전에는 고속도로에 그 운행되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고요해요. 고요하면은 그 동물들이 경계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넘어야 되겠다. 그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늦은 밤 때는 이제 고속도로 운행하는 사람들이 뜸하잖아요. 그러면 그뭐한 30분, 1시간마다 한 대씩 지나갈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그 짐승들이 고요하다. 여기는 뭐 원래 이렇게 고요하고 뭐 차들이라고 뭐 다니는 길이 아니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그냥 뛰쳐넘어 옵니다. 그때가 가장 저기 위험한 지역이에요. 심야 시간 차가 많이 다닐 때는 절대로 그 돼지 노루들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대개 사고 난 시간대를 보면은 차가 한 시간마다 한두 대가 지나갈까 말까 하는 한가한 고속도로 그리고 아주 깊숙한 산속에 있는 한가한 고속도로 뭐한 시간이나 두 시간에 한 대씩 두 대씩
지나갈 듯말듯 하는 그런 지역이 가장 위험해요. 그리고 그 차들이 아무리 산속이 깊이 있는 고속도로라고 하더라도 차들이 많이 다닌다, 꼬리를 물고 다닌다 그런 데는 절대로 그 짐승들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차 소리가 윙윙윙 나는데 그 청각들이 예민합니다. 사람도 이제 사람도 우리가 산 일에 들어가면은 돼지들이 몇백 미터 있는데도 하면 그탁그 감각을 느끼고 달아납니다. 그런데 차들이 그차 소리가 왕왕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 전기 자동차가 생기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원래 그 전기 자동차는 우리가 옛날에 그 내연 기관을 이용한 엔진 자동차, 그러니까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행정 내연 기관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흡입하고 그다음에 압축을 해가지고 누르고 그다음에 폭발을 하고 그다음에 배기를 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또 배기가 끝나면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사행정 코스를 연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엔진이 작동되는 것을 우리가 사행정 내연 기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는 전부 다그 휘발유, 그다음에 그 경유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거의 다가 그 사행정 내연 엔진 기관에 속합니다. 그런 차들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환경 오염이 많이 되고 그런 데서는 또 좋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그 여기 이제 길을 걷다 이래 보면은 전기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뒤에 와요. 그런데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전에 그 휘발유라든가 경유차, 그러니까 사행정 그 내연 엔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차고 오면은 그 엔진 소리가 다 들립니다. 크게. 아, 그러면 차고 오는구나.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고 피하잖아요.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속도를 그렇게 많이 안 내고 살금살금 오면은 전혀 소리가 안 나요. 전혀 소리가 안 납니다. 안 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도 교통사고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동물 그 고속도로의 동물 출현 지역에서도 그 동물들하고 그 충돌 사고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한테도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전기 자동차의 엔진 소리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나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 매연가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기 자동차라든가 수소 자동차, 차세대 에너지 자동차가 나온 것은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차원 높은 개발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또 다른 양면성이 있다. 그 나쁜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산 속에 있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사행정 엔진을 달고 다닐 때 차들은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속도를. 트럭이 지나갈 때는 진동을 할 정도로 소리가 많이 나고, 버스,
뭐 조그만 승용차 지나갈 때도 소리가 빵빵 납니다. 그리고 뭐 소음기를 달지 않은 뭐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귀가 떨어질 정도로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점은 이제 그 매연가스가 나와서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된다. 그게 나쁘고,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고 좋은 점도 있다.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차가 달려오면은 꽤 멀리서 오는데도 차 소리가 등을 등지고 갈 때, 뒤에서 차가 올 때도 소리가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 차 오는구나. 역갓길을 피합니다. 소리가 나기 때문에 뒤돌아보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요. 그렇지만,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런 차들은 거기에 비해서 소리가 약합니다. 나도 가끔 그걸 느끼는데, 이래 가다 보면, 등을 쥐고 가다 보면은, 뒤에 소리도 없는데 와가지고 빵빵 크락션을 눌러요. 이래 보면은, 아, 전기 자동차입니다.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길 복판으로 갑니다. 차가 안 오는구나 생각하고. 그래도 교통사고 납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휘발유라든가 경유 쓰는 자동차들은 전기 자동차라든가 수소 자동차에 비해서 소리가 큽니다. 그러한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돼지들도 옛날에 경유차라든가 이런 휘발유차라든가 이 사행정 내연 기관을 이용한 자동차 엔진을 사용해 가지고 다닐 때는 사고가 덜 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소리가 잘안 나기 때문에 그 산에 있는 노루 산돼지, 멧돼지들이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고속도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 고속도로가 있다 없다 하는 걸그 짐승들은 그 즉각적으로 인식을 못해요. 소리를 듣고, 아, 저쪽에 뭐가 무서운 곳이 있구나. 내 보호를 위해서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첫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동물 중에는 그 길을 인식하는 동물도 있긴 있지만은, 첫째로는 그 청력으로 무서움을 느끼면서 자기 스스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 달아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차가 많이 다니는 그런 산속 깊은 짐승이 많이 나오는 곳도 차가 많이 다닐 때는 짐승들이 절대로 충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고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차가 뜸하게 다니는 시간대. 그러니까 아침 일찍, 누가 일찍 차를 몰고 중앙고속도로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뭐 급한 일이 있을 때나 가는 사람, 뭐,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심야 시간대 오면은 다 귀가를 해서 뜸합니다. 그때는 이제 한 시간에 한대 지나갈까 말까 할 때, 그 동물들이 가까이 왔을 때는, 아, 뭐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도 산이겠지 하고 벌떡 넘어옵니다. 그럴 때 이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심야 시간이라든가 새벽 시간대는 자동차를 상향 등을 켜고 다녀야 합니다. 그 헤드라이트를 하향으로 켜고 다니면은 동물들이 인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상향등을 켜면은 야 멀리서도 불빛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동물들이 미리 달아나는 효과도 있고 충돌 예방을 할수 있는 효과도 있다. 그렇게 하나의 지혜가 자기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렇게 해요. 아무래도 그 상대방이 오는 차가 상향등을 켜고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행을 하게 되면은
시야 지장을 받습니다마는 뭐 심야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새벽 시간에는 차들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상향등을 켜고 가다가 항상 뭐 상향등만 켜고 가나요? 산골 깊숙하고 좀 음침한데 그 표지판이 있잖아요. 여기는 짐승들이 산짐승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은 이렇게 표지에 짐승 모양을 표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상향등을 켜고 가다가 그런 곳이 없고 산속이 아니고 마을 같은 데는 또 하향등으로 전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운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산짐승하고 충돌을 예방하는 하나의 자기의 센스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전기 자동차니 뭐 수소 자동차니 그렇게 나와서 환경 개선에는 1등 공신으로 좋은 양면성이 있지만은 그 반면에 사람과의 교통 사고는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깊숙한 산속에 동물 출현으로 동물들하고 충돌 사고도 증가. 동물들하고 충돌 사고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사람하고도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그런 나쁜 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실제로 느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내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드라이브 광입니다. 밑질 광자로 해가지고 크레이지입니다. 제가 원래 그 드라이브를 하면은 그 쾌속 속도감 질주 중독에 걸립니다. 쾌속 중독이라고 합니다. 쾌속 중독 그 달리는 질주감에 중독이 됩니다. 사람이 뭐 중독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중독돼요. 그래가지고 드라이브를 이제 과속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바빠가지고 과속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분을 내려고 과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서. 그 속도감에 이제 즐기기 위한 사람이라는 건 속도광입니다. 속도, 그 스피드 크레이지, 그러니까 속도감에 중독된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과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빨리 무슨 약속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야겠다 해가지고 속도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과속하는 종류도 여러 가지 있어요. 별로 뭐 바쁜 일도 없으면서 냅다 그냥 밟아가지고 속도감을 즐기려고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원래 그 폭주족들이 있잖아요. 폭주족들은 그 어디 갈 일도 없어요. 갈 일도 없는데 그 폭주족들 간에 그 사이트도 있고 자기 그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면은 정말로 미치게 속도를 내도 좋은 지역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볼 일도 없는데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서 폭주족들이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여가지고 뭐 수십 명이 그냥 쏜살같이 완전히 총알 그 오토바이입니다. 달리기로. 그렇게 돼요. 그 오토바이가 원래 그 우리가 집 부근에서 다니면은 그 소음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원래 그 오토바이도 그 자동차 관리법에 그 소음기를 완벽하게 그 달고 그 생산이 되도록 법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인근에 그 오토바이가 다닐 때그 굉음 큰 소리가 들리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도 소음기를 달지 않고 다니면은 오토바이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도 좀 강력한 소음기를 달고 운행을 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소음기를 안 달고 그냥 다닌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고속도로에 뭐 그거는 뭐고 저기 뭐 오토바이가 진출을 못하게 합니다만은 그 소리가 꽝꽝 나면은 또 그게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이제 원래 그 제가 그 스피드 강입니다. 그래도 보니까 드라이브를 지금에도 부산 뭐 이런 데도 왕복 하루에 왕복을 할 정도로 완전히 드라이브 광입니다. 하도 드라이브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오른발로 악셀을 밟잖아요. 악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계속 하잖아요. 요즘처럼 자율 주행 자동차 같으면은 자율 주행 모드로 딱 바꿔놓고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좀 이렇게 다리도 좀 주무리고 아유 다리야 이러면서 운동도 이렇게 실내에서 편안히 좀 쉬었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요즘에는 그렇게도 할수 앞으로는 그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실제로 운전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아무리 자율 주행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야 더 안전하고 그 보조 쪽으로 이제 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 보조 쪽으로 자동 조율 장치의 기능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완전 그 사람이 운행을 하지 않고 100% 자율 운행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사람이 운전을 하고 한50% 정도는 자율 주행 모드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가장 안전면에서는 더 안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50% 자율 주행 기능 50% 이렇게 믹서를 해가지고 자동차를 출시한다면은 안전에는 더 효과가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보조 장치가 있잖아요. 그렇게 뭐 지금의 여기는 몇 킬로라든가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한다든가 하면은 또 속도를 스스로 줄여준다든가 아니면 뭐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저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돌연사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의 자율 주행 모드로 있다 한50% 있다가 완전 자동 주행차로 100% 변환이 되면서 그 운전하는 사람이 급사를 하는 경우에 그것을 이제 센서가 파악을 해가지고 갓길에 안전하게 정차를 시켜주는 기능도 함께 포함해가지고 자율 주행 자동차를 출시하게 되면은 더욱더 안전한 자율 주행 자동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종전에 있던 이제 자율 주행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는 전부 다이 오른발로 악셀을 밟고 했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마비가 오더라고요.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왕복을 할 때, 혼자서 이제 뭐 옆에 뭐 친구라든가 와이프가 있으면은 같이 운전을 해주면은 좀 쉬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운전하면은 좋죠. 그렇지만은 스피드 광인 사람은 미쳤다고 그 스피드에 미친 사람은 마누라도 싫어합니다. 맨날 드라이브를 가자고 그러니까 드라이브도 가끔 마누라 보고 가자고 해야지. 맨날 뭐 오늘 드라이브 가는 게 같이 가자 하면은 무서워서 못 간다.
뭐 맨날 가나?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돼. 그리고 당신하고 같이 타면 너무 속도를 많이 내 가지고 무서워서 같이 타기 싫어. 그러니까 당신 혼자 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누라하고 같이 갈 때는 속도를 많이 내고 가족하고 갈 때는 자기가 그 속도감을 중독이 되어서 자기 기준에 맞춰 가지고 속도를 높이면 안 됩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마누라를 생각해서 같이 갈 때는 속도를 안전권의 속도를 가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마누라하고 드라이브하고 단둘이 간다고 해도 속도를 너무 달리고 그러면은 나는 다시는 당신하고는 같이 드라이브 안 해. 무서워서 내가 타고 가는 건지 머리가 삐죽삐죽 서더라. 당신 혼자 몰고 가서 스피드나 즐기고 사고 나면 죽든지 말든지 해. 나는 죽기 싫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제가 실제 느꼈어요. 그러니까 혼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계속 밟고 댑니다. 근데 보니 나중에 이게 마비 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직업병이 됩니다. 그 드라이브 강에 미쳐가지고 드라이브에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오른쪽 다리에 계속 이거 하다 보면 하지 정맥류가 와요. 이거 계속 앉아가지고 이걸로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오른쪽 다리가 나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에도 이 다리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았습니다. 안 좋습니다. 밤에 잘 때도 쥐가 납니다. 그 스피드를 한번 갔다 오면은. 그 정도로 사람 저기 뭐냐 신체가 망가질 정도로 스피드 광에 미쳐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니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요즘에도 완전히 미쳐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요즘에도 혼자 다니기 싫어가지고 마누라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같이 가자. 아니면은 여자하고 우리 저기 드라이브 하면서 관광도 하고 그다음에 그 로맨스도 즐기면서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이트 같은 데 올립니다. 그래서 싱글 남녀 그 드라이브 관광하면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뭐 공짜로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드라이브하고 뭐 즐기고 우리 전국 관광 하루 만에 다할수 있으니까 가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완전히 그 전화통이 불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잖아요. 그때 이제 뭐 와이프도 아니고 가족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기준으로 속도를 높여서 밟으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두 번 가본 그 여자라든가 남자들이라든가 다시는 안 간다. 다시는 안 간다. 세상 없이 공짜로 주고 공짜로 밥을 사주고 뭐 선물도 사주고 아니면 관광지 가서 여행을 하고 뭐 관광지에 가서 뭐 여러 가지 해산물 뭐뭐 뭐 대봉감이고 뭐 대추고 이런 거한 박스씩 트렁크에 사가지고 집에까지 갖다 준다고 해도 다시는 안 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혼자 다닐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저기 미치도록 달리는데 삐죽삐죽 해가지고 이 사고 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안 갑니다. 안 가요. 절대로 안 갑니다. 아, 그래. 거기다가 이제 사이트라는 거 이런 데 올려놓으면은 싱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광지 여행도 가고, 그다음에 달리는 즐거움도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관광 여행도 하고, 드라이브 즐기고, 바람 좀 쐬고 갈 사람, 남녀, 공개 모집합니다. 이렇게 사이트에 올려놓으면은 전화가 불뚝 납니다. 나는 지금의 여행을 해본 지가 지금 한 5년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좀 저하고 좀 제발 같이
거기에 많이 올려놨던데, 제발 저하고 좀 같이 가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래서 이제,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어딥니까? 이러면 이제, 어디라고 그러면 제가 내비게이션을 찍고 딱 가가지고, 태웁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달리기 좋은 고속도로라든가 질주하기 좋은 코스를 이제 내가 기준에 맞춰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달리다 보면은 좀 속도를 줄이라고 난리치지요. 무섭다고. 그렇지만 제가 그 스피드를 즐기려고 가는데 뭐 그걸 또 즐기지 못하려면 뭐 제가 갈라는 목적이 있나요? 그래도 보니까 제 기준에 맞춰서 속도를 달리고 왕창 달리다 보면은 나중에 무섭다고 그 중간에 휴게소에 가서 이제 잠깐 쉬는 동안에 더 이상 안 탄다고 난 버스 타고 집으로 가겠다고 하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 나 다시는 저기 뭐나 세게 안 달릴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타시라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타긴 해요. 그런데 또 가다 보면은 또 휴게소에 화장실 갈 때도 잠깐 휴게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속을 안 지켰다고 그냥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집으로 가겠다고 나는 고속도로 여기서 표를 끊어 가지고 집으로 가겠다고 갑니다. 다시는 연락을 안 합니다. 그래요. 그 스피드강에 미쳐버리면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로맨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스피드가 광이 더 중요한 게 여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혼자서 그 복주족들은 동행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 보면 혼자입니다. 그 무서운 질주 속도로 같이 갈 동행자가 없습니다. 저도 그 휴게소에서 같이 가다가 완전히 그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제발 얘는 뭐 많이 내봐야 한 120km 정도 낼 테니까 타세요. 이러면 타고 가다 보면 또 버릇이 생겨가지고 과속하게 되죠. 그럼 다음 휴게소 가가지고 쉬면은 영문이 달아나고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질주, 그러니까 스피드 크레이지에 미친 사람들은 남하고 동행을 하면 안 돼요. 뭐그 나처럼 공개를 해가지고 남녀 누구 공개 모집해 가지고 여행을 갑시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자동차 아주 좋은 차를 끌고 관광지에 가서 뭐그 특산물을 그냥 트렁크에다가 가득 사가지고 또그 집에다가 공짜로 갔다가 배달해서 주고 서비스도 잘 해주지만은 안 갑니다. 안 가요.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가요. 근데 이제 남녀 중에서도 처음에 거기다 올려놓으면 아 평상시 뭐 드라이버하고 그저 뭐 고속도로 가니까 한백 몇십 킬로 왔다 갔다 하고 가겠지 이런 생각하고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오지만은 미치도록 달리게 된다고는 예상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타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과속을 하니까 안 탑니다, 다음에는. 절대로 안 타요. 그런데 그 남녀 사람들 중에 또 스피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아 속도를 그렇게 내요. 아좀 내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남자나 여자하고 이제 완전히 그 스피드강에 미쳐가지고 동행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제 같이 다닐 수 있지만은 그 너무 과속하면은 사고 날까봐 아예 그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참작을 하고 이제 스피드를 즐겨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혼자 운전해야 됩니다. 그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 스피드 광에 자기 기준에 스피드 즐기기 위해서 남의 사람의 그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질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혼자 그 스피드강에 미치면은 자기 목숨은 자기가 버리든지 말든지 상관없지만은 다른 사람을 같이 동행을 동승을 해가지고 그 사람도 위협을 느끼고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렇게 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강에 미친 사람들은 그뭐 카페라든가 뭐 동호회 이런 데서 관광 드라이브를 갈 남녀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공개 사이트에 올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냥 평범하게 드라이브를 가는 사람이겠지. 이러면서 나는 지금의 그 드라이브를 가지 못한 지가 한 10년 되고 저 혼자 사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결혼한 싱글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우선 먼저 좀 가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평범하게 저 남자니까 뭐 로맨스를 즐기려고 드라이브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렇게 애걸을 하고 애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차라리 그런 사람들하고 드라이브 하려면은 질주를 느낄 생각하지 말고 뭐 로맨스나 즐긴다든가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 남을 괜히 그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같이 동승을 하고 목숨을 같이 담보로 해가지고 과속 질주를 해가지고 즐긴다 그거는 남의 목숨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